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몽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 니파이, 자, 이 나귀를 좀 받아주겠니? 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고맙구나. 리아이. 세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나의 아들들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뒤 나는 영에 압도되었고 시현 속에 이끌려가서 참으로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단다.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에서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의 광채가 한낮의 햇빛보다 밝더구나. 또 다른 열둘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첫 번째 분이 내 앞에 서서 책을 한 권 주시기에 이를 읽어나가매 주의 영으로 충만해졌단다. 또 예루살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읽었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던가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니 그분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들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거요. 주께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명하셨다.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나는 리하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나는 시현을 보았소. 나는 참으로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소. 너 선지자 납셨구만. 나는 예루살렘에 관해 많은 것을 보았는데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오. 정신 나갔구먼. 많은 자들이 칼에 멸망하고 또 많은 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요.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것이오. 당신부터 칼을 맞아야겠구만. 메시아가 올 것이오. 그가 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오. 이건 신성 못하게요. 내 말은 제출이오. 죽일시다! 제발 들으시오!